커튼을 얼마나 됐어요? 2년 넘은 것 같아요. 다른지도. 병원 씨 손질 어떻게 하고 다녀요? 이대로 다녀요. 안녕하세요. 내주제 박내주입니다. 오늘 저희 또 모발이 분 중에 한 분 중에서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. 머릿결이 완전 좀 심할 정도로 개털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모시고서 볼게요. 렛츠고!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저는 26살 윤수연이라고 합니다. 되게 애기 같으신데? 지금 그럼 집은 어디예요? 저는 부천이요. 부천?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요? 저는 지금 금융업에서 사무직 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아무래도 그다 사용한 거 봤어요. 보니까 사진상으로는 어떻게 심하시더라고요. 좀 도움 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 연락드렸어요.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막 완전 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. 히피폼이 진짜 잘 나온다라는 하게 된 거예요. 자, 머리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머리가 지금 장난 아닌데요? 머리가 장난이 아닌데요. 파마한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? 파마한 지는 5, 6개월 정도 됐습니다. 5, 6개월 정도? 네네. 염색하신 지도 꽤 되셨고. 염색은 1년 넘었던 1년 것 정도. 같아요. 네.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보이거든요. 평소에 손질 어떻게 하고 다녀요? 이대로 다녀요. 가게 될 거예요? 근데 수현님 머리 한번 딱 보면은 우선은 네. 머릿결 자체가 숱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곱슬기도 좀 있어요. 네. 지금 머릿결은 좀 솜상 거예요. 그냥. 커튼이 얼마나 됐어요? 2년 넘은 것 같아요. 다른지도. 이제 곱슬머리이신 분들은 본인의 모발이 컨디션이 어떤지를 모르고 결과적인 머리만 항상 생각을 하세요. 머리는 항상 잘하잖아요. 길을 놔두면 좀 어느 정도 정리랑 디자인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컬이랑 컬러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. 제가 미용실을 10년 넘게 똑같은 곳을 계속 다녔어요. 그 미용실 원장님한테 한 말씀. 너무 사랑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가 이제 복구 매직으로 해가지고 머리 말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윤기도 많고 좀 가만히 좀 다닐 수 있게 찰랑찰랑 보일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. 네네. 하고 머리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. 렛츠고! 제가 이마가 좁은 편이지. 수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얼굴형인 것 같아요? 동그라미. 맞아요. 동그래요. 근데 약간 타원형의 약간 오뚜기 같죠?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거 아마 편집하시는 분이 여기다 오뚜기 그려놓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얼굴형을 잡을 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다들 그냥 나는 이 얼굴형만 보는데 아웃라인이 아니라 이제 이 안쪽 라인을 봐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? 딱 계란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굴을 이 안에 이제 하얀색 라인을 계란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단발머리 하신 분 중에 이거 앞으로 엄청 땡기신 분 맞아요. 저기서 사람 때리는 거 맞지? 이 전하고 요새 올라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? 근데 편집이 좀 달라지긴 하신 것 같아요. 어때요?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? 전 너무 좋은데. 좀 안 좋은 점은? 안 좋은 점이요? 이 전에 지금 편집해서 이거는 진짜 내가 못 봐주겠다 이런 거. 전 너무 좋은데. 저희 비전부 와보신 소감이 어때요? 저 사실 한번 그 이전하기 전에 전비댄부? 네네 친구 따라서 한번 와봤었거든요. 지금이 진짜 훨씬 밝아지고 들어올 때부터 막 카운터부터 청담동 샵 딱 그 정통성의 느낌이죠. 그걸 원했어요. 유튜브 언제부터 보셨어요? 아니 처음에 제가 방탄소년단으로 처음에 방탄소년단 미용실이래 이래서 봤는데 거기에 또 유튜버가 있다는 거예요. 유튜버. 인스타를 들어가니까 링크가 있길래 그걸로 들어와서 100발. 내 주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 제가 숱이 너무 많아서 100발을 꼭 해보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꼭 해봐야지 이러면서 꼭 탈색은 여기서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음에 꼭 오세요. 저 사실 이거 안 되면 예약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. 네? 열심히 하겠습니다. 유튜브가 더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. 실물이 진짜 처음에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와 연예인 아닌가? 어디세요 고향이? 경북 영주요. 어? 혜인이가 영주 아닌가? 혜인님은 고향이 어디세요? 저? 저 경북 영주. 맞지? 내가 기억이 좋다니까 영주래. 어?
진주? 네. 힐링 영주. 학교 어디 나왔어요? 어디 나오셨어? 아, 저는 X 나왔어요. 영주 뭐가 유명해요? 혜인님이요. 내가?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. 영주의 자랑. 어, 영주의 꽃. 영주의 꽃. 혜인 영주. 아 진짜로? 네. 우와. 뭐야? 그럼 집도 되게 가까웠겠네. 그러니까.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복구 매직을 하기 전에 머리를 연화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. 지금 이 곱슬기 있는 거를 다 피고 저희가 프레스 작업으로 다시 다 잡아드릴 거예요. 연예인 첫 번째 맡으신 분이 누구였어요? 처음으로 연예인 촬영을 했던 거는 이나영 씨. 곱슬머리 추천하는 스타일링 있으세요? 곱슬머리는 워낙 볼륨이라든가 거의 모질 장체가 두꺼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 볼륨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뭐 볼륨 매직 아니면 디지털 펌이라든가 해서 약간의 좀 내추럴한 웨이브가 들어가는 히피 펌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비추. 이미지 자체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. 5분만 앉아 계십시오. 네. 봐. 어떤지 알죠? 사실 머리를 안 말리고 나서. 진짜 안 말리면 안 돼요. 두피에 너무 안 좋고 이게 습한 상태로 건조가 안 되고 병치되다 보니까 염증, 뾰루지, 탈모도 바로 올 수 있는 그런. 아니야, 진짜 너무 나보다 더 잘한다. 선생님 저 오늘 일당 좀 많이 챙겨주세요. 나쁘지 않아. 저에게 너무 힘들겠네. 아, 드라이가 없어요? 제가 이번에 유닉스에서 진짜 좋은 새로운 드라이가 나왔거든요. 에어샷 T라고. 혜인아 뭐라고? 에어샷 T. 진짜 가벼워요. 진짜 가볍고 그리고 말리기만 했는데 정전기가 안 나요. 아니 받았어. 내 이름까지 새겨가지고. 어, 네 거 하나 받아줄게. 어, 아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제품이 진짜 괜찮아. 제가 말했는데. 어떤 거? 드라이기. 아, 저는요. 아, 머리 해주잖아요. 에이. 혜인이 거 나오면은 요거 영상 딱 보여주고 혜인이 거 꼭 받아줄게. 그럼 제 이름도 박아달라고. 모르겠다. 에어샷 T. 제 이름도 박아주세요. 약속. 보통 미용실에서 상한머리 잘라주세요 하면은 기준이 어느 정도. 요거는 진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. 이제 고객님들이 미용실을 가서 어, 저 몇 센치 잘라주세요 뭐라고 하잖아요.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뒤에서 보잖아요. 이 뒤에 머리 길이를 본단 말이에요. 근데 머리는 항상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빼놓고 하잖아요. 상담을 할 때 저 요만큼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. 사실 올 때 단발머리 해야 한다면은 어떻게 하지? 라는 걱정이 조금 있었거든요. 단발머리는 특히 피하셔야 될 분들 얼굴이 동그랗고 곱슬머리에 소심하십니다. 네 맞아요. 그런 분들 하시게 되면은 머리가 레고머리 같거나 그냥 단발 쓴 것 같이 돼요. 까뿡. 그래서 단발머리를 좀 피해주시고 오히려 약간 어깨 정도 내려오는 길이에 약간 층이 있는 웬디컵 같은 그런 스타일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. 혹시 숱치는 거는 주기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? 한 두 달 정도가 지나면 머리가 갑자기 부해질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때 정도 돼가지고 한 번씩 정리를 해주고 다음번에 또 부해진다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머리 숱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매직으로 뿌리 쪽을 좀 잡아주고 이런 정도가 좀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거예요. 야, 씨. 아니. 혜인이. 와, 씨. 어, 내가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. 향 좋죠. 어떠세요, 소연님? 괜찮으세요? 어, 저 완전 100% 마음에 들어요. 고민이 뭐였죠? 저는 너무 지저분한 머리랑 앞머리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다였습니다. 근데 어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뭐 딴 거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네. 머리 결만 좀 잡고 또 앞머리랑 디자인적으로 좀만 맞추기만 해도 훨씬 더 괜찮아진 것 같거든요. 네. 괜찮으세요? 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저도 오늘 딱 보고서 머리가 말리기만 해도 너무 인기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또 영주에서 같은 혜인이가 너무 또 신경을 많이 써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네요. 네.
예쁜 고양분도 만나고 예쁜 머리 손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냥 드라이기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회원님이 만족하신다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훈훈하네요. 저희 내주제의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초등학교. 아 저는 중앙. 중앙? 중앙? 저도!